안녕하십니까, 매춘투브 석현입니다. 이제 3월이 되니까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형, 결혼식 때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해요? 하객으로서 피해야 될 옷과 추천하는 스타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이맘때쯤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남자 결혼식 하객룩 가이드, 이렇게 입으면 끝! 오늘 준비한 컨텐츠고요. 오늘의 컨텐츠 순서는 비추하는 아이템을 먼저 알려드리고, 무난하지만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스타일을 먼저 소개해드린 후에 추천하는 룩과 입문 브랜드, 번외로 더운 날과 추운 날의 하객룩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혼식은 당사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인들에겐 직장 상사나 협력업체분들을 만나는 사회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고 있진 않긴 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애프터파티를 할 때 새로운 남녀들의 역사가 쓰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을 땐 TPO를 신경 써야 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회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죠. 이제는 하객룩이 예전처럼 막 꽉 막히고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객 예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애송이 취급받기 십상이고, 20대가 넘었다면 미성숙한 어른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피해야 될 옷을 정리해드리자면요, 워스트 패션은 아무래도 역시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패션입니다. 청자켓, 항공점퍼, 밀리터리류, 가죽자켓, 맨투맨 후드 등 너무 캐주얼한 스타일들 있죠. 그런 옷들은 평소에 편하게 입기에는 좋겠지만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받았다면 워스트 패션이 되기 쉬운 아이템들입니다. 고등학생까지라면 그나마 오케이, 옷이 아직 많이 없을 때니까요. 하지만 학생 때 결혼식을 가게 되면 차라리 교복을 입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 자리인 만큼 TPO에 맞게 격식을 차리면 좋아요. 그래서 20대가 넘은 나이라면 블레이저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입어버리면 어르신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죽 소재 블레이저에다가 무파진을 착용을 했죠. 가죽 블레이저는 너무 튀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무파지는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결혼식 TPO에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금 착장이긴 한데 히피 스타일이니까요. 이런 코디만 제외하면 블레이저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취준생 때 입고 다니던 네이비 수트에 타이를 매치해봤는데요,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입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무난하기도 하고 TPO에는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는 복장인데요, 남성분들의 50% 이상은 이런 식으로 입고 오기 때문에 기본을 지켰다는 느낌은 나지만 딱히 옷을 잘 입었다, 느낌 있게 입었다 라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올블랙 셋업을 입어봤어요. 여기다가 지금 검은색 넥타이까지 해주니까 완전 장례식장에 당장이라도 가도 괜찮을 만한 복장이죠.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넥타이만 제외를 하면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 블레이저를 매치해서 트렌디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장례식장 온 것 같고 너무 칙칙해 보이잖아요. 올블랙 셋업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겠으나 결혼식은 당사자를 축하하러 가는 자리인 만큼 상하이 둘 다 올블랙을 매치하는 건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정장과 셋업은 완전 다른 아이템인데요, 정장을 좀 더 캐주얼하게 풀어낸 게 블레이저와 슬랙스로 이루어진 셋업이에요. 정장은 자켓과 팬츠를 무조건 세트로 가야 되는 반면에 셋업은 블레이저와 슬랙스를 따로따로 활용할 수도 있죠. 두 옷은 패션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매우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옷이지만 원단의 광택, 핏, 그리고 트렌드까지 완전히 다른 아이템입니다. 다시 코디 얘기로 넘어가서 블랙 셋업을 피한다면 과연 어떤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컬러로는 짙은 톤의 그레이 컬러와 베이지 컬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으로는 깔끔한 무지 티셔츠나 셔츠, 니트 정도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네요. 터틀넥도 물론 괜찮고요, 면접 정장을 입었을 때보다는 훨씬 스타일에 신경 썼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속에 검은 티를 매치하고 셋업을 착용해봤는데요, 검은색은 시크한 느낌이 있고 구두는 보편적으로 검은색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셋업에 매치하기 좋은 신발로는 더비슈와 이렇게 로퍼가 있겠고요, 속에 티셔츠를 입으면 셔츠를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블레이저와 슬랙스로 격식을 차리면서 꾸며봤지만 속에는 티셔츠를 매치함으로써 꾸민 듯 하면서 꾸미지 않은 듯한 꾸안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신발은 이렇게 스니커즈를 활용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스니커즈가 밝은 컬러다 보니까 속에는 흰 티셔츠를 맞춰서 코디를 해줬고요. 이런 타입의 어글리슈나 조던 덩크 같은 스트릿룩에 어울리는 신발들은 너무 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객룩에는 잘 안 어울리지만 독일군 스니커즈라던가 흰색 스니커즈,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랑 테일윈드처럼 깔끔한 디자인과 쉐입을 가진 스니커즈를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은 폴라니트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20대 후반을 넘어서 30대 나이가 되셨다면 폴라니트를 입으면 격식을 차리면서도 스마트한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이게 다 스티브 잡스 형님 덕분이랄까요? 특히 지금처럼 안경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셋업에 폴라니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용 셋업을 구매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로는 지오지아와 컨셉원, TNGT 등이 있겠고요. 온라인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도 셋업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본 브랜드가 있다면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겠어요. 셋업이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있다면,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검은색 블레이저밖에 없다면 세퍼레이트 룩도 추천드리는데요. 세퍼레이트, 자켓과 하의를 따로 분리해서 입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번 봄에 트렌디한 컬러 조합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아이보리와 브라운의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브라운 컬러가 인기 컬러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세퍼레이트 룩을 활용하신다면 안에 티셔츠를 활용해도 물론 괜찮겠지만 지금 저처럼 셔츠를 속에 활용하셔도 아주 깔끔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당장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면 이렇게 입고 갈 것 같네요. 블레이저랑 슬랙스는 가지고 있다가 데이트 룩으로 활용해도 괜찮고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활용해도 괜찮으니까요. 좀 더 범용성이 넓은 만큼 활용도도 괜찮은 조합이죠. 검은색 블레이저를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깔끔한 데님이랑 활용해도 스타일 괜찮은 하객 룩을 완성할 수가 있죠. 청바지를 매치한 만큼 로퍼를 활용해도 스타일이 깔끔했겠지만 지금처럼 스니커즈를 활용해도 문제없겠는데요. 참고로 청바지를 매치할 때 주의점은 워싱이 과하거나 지금처럼 찢어진 디테일이 있는 청바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착용한 것처럼 깔끔한 느낌의 청바지를 활용해주세요. 검은색 블레이저는 가지고 있는데 블레이저를 또 사기 조금 그렇다면 지금 같은 코디로 결혼식장에 가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체크 블레이저가 있다면 체크 블레이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글렌 체크 패턴이 쓰인 블레이저를 착용했는데요. 남들이랑 똑같은 옷을 입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 블레이저를 활용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기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지금같이 세퍼레이트 룩을 활용하면 굳이 결혼식 갈 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할 때라든지 비즈니스 캐주얼 룩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수가 있겠죠. 날씨가 추울 때 블레이저만 입으면 얼어 죽기 딱 좋죠. 그럴 땐 코트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셋업 코디에다가 트렌치 코트를 매치해봤어요.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긴 하지만 가끔 꽃샘추위가 찾아올 땐 셋업 위에다가 트렌치 코트를 걸쳐도 멋스러운 하객 룩을 코디할 수가 있죠. 식장 안에서는 코트를 이렇게 벗어서 어디다가 살포시 놓고 블레이저 차림으로 있으면 덥지도 않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트렌치 코트 대신 울 코트를 선택하셔도 괜찮은데요. 춥다고 해서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셋업 위에 아우터만 걸쳐주면 되니까요. 7, 8월 무더운 여름에도 결혼식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름에 아무리 결혼식 간다고 예의를 차린다고 해도 저는 이제 봄, 가을용 블레이저를 입으면 정말 온몸에 육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럴 때 TPO도 맞으면서도 계절감에 어울리는 코디를 추천드리자면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저처럼 린넨 셋업을 입어주세요. 더운 날씨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마지노선 아이템입니다. 린넨은 통기성이 좋아 수분을 금방 마르게 하고 배출시켜주죠. 결혼식이니까 반바지는 지양해주시고 지금 저처럼 긴 바지를 착용해주시고요. 아니면 여름이니까 셔츠에 슬랙스도 충분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결혼식 문화가 깐깐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더워 뒤지겠는데 정장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꾸민 티를 내려면 아무래도 반팔 티보다는 긴팔 셔츠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소매를 롤업해주면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겠죠. 더위를 좀 많이 타시면 셔츠 소재는 린넨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속에 에어리즘 같은 기능성 속옷을 착용하시면 스타일을 챙기면서 더위도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결혼식 하객 룩 가이드를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총 10가지 룩으로 결혼식 하객 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계절이든 결혼식의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도 대처가 되겠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